여러분이 원치 않는 문제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런 원치 않는 문제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그러면은 어떠냐니까? 이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잘안 나오잖아요. 그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이런 일이 왔을까? 답답하잖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그런 일이 왔든지 저런 일이 왔든지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죠.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원네스를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뭐겠습니까? 이제 그걸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줬을 것이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주시려고 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게 돼 있는 것이지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니까 문제 어려운 가운데 보면 생각을 많이 하면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언약을 잡고 기도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축복들을 찾아내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찾아낸 게 뭐냐니까 내가 아픈 거단 말이에요. 제가 몇십 년을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왜 나는 아플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플 때마다. 그런가 이제 복잡해지지요. 막 원망할 일 생겨지고 낙심할 일 생겨지고 답답할 일 생겨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뭐냐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아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부터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걸 줬을 것이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 주신 걸 발견했지요. 하나님이 나만 그래서 때가는 뭐였냐가 이제 아픈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냐니까 하여튼 아픈 사람 만나면 저는 뭐 쉽고 간단하다는 거죠. 어려운 일 하나도 없고 그랬습니다. 제가 또 뭐냐니까 교회가 잘안 돼서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또 이제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너무 복잡하더라.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래 더큰 축복이 있구나 이제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뭐 어제는 보니까 우리 이복근 전사가 생일이라 해가지고 이제 같이 버스 차 타고 갈 일이 있는데 이제 그 부자가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아빠 생일 선물 뭐 사냐 아빠 생일 선물 뭐 해줬는데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거 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교에서 말하는 것이죠. 30등 안에 들게 해라. 그것이 아빠 생일 선물이다. 얘기하니까는, 이제 그 아들은 별로 그 말이 이제 실감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말 듣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또 응답을 받았잖아요. 뭔 응답 받냐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세빈이한테 야, 너 장교에서 30등 하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뇌가 살아나면 되는 것이다. 그럼 뇌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세빈이는 말이 공부하면 돼요. 그런 얘기더라. 그래서 공부해갖고 뇌 살리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돼 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뇌를 어떻게 살리죠? 에? 뭐라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내가 살아나요? 어떻게 호흡하면 내가 살아납니까? 저는 이제 어저께 이제 좀 기도하는데 간단하게 답이 오더라고요. 뭐 하니까. 저와 여러분 뭐니까. 우리 이제 지금 우리 몸에서 산소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살리는 길은 간단한 거라 지금. 산소를 부지런히 잘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뇌가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숨 들이쉬는 것이지요. 그럼 내쉴 때는 어떻게 되지요? 내쉴 때는 뭐예요, 지금요? 들어갔으니까 나오겠지요. 또 있으니까 내뱉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날숨을 할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 몸 안에 쌓인 노폐물들. 이것이 지금 84%가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쉬면서 뭘 하냐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박봉진 집사님,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란 말이 오래 살아란 말 아니고 건강히 사시라고. 건강하게. 그 어디 건강이 되냐? 몸에 왜 자꾸 아프냐니까 몸에 쓸데없는 것들이 쌓이면 아프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몸에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내보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뭐. 또 우리 장모님 얘기 우리 장모님이 한동안은 뭐 하냐니까 변비 때문에 힘들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만 또 한동안은 또 뭐였냐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는 뭐였냐니까는 이제 또 설사 때문에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변비한테 설사 나왔으면 변비 없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또막 그것도 야단치시고 또 설사하다가 변비하면 또 뭐냐가 설사 안 하니까 좋을 것이니까 또 야단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뭘 이해가 가냐니까.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내보내면 문제가 생기지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병원 가면 무엇부터 해요? 그 지금 환자들 잘 활동 못하는 환자들 제일 먼저 뭡니까? 소변질부터 잡잖아요.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안 내보내면 큰일 나는 것이니까.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 몸에 쌓인 것을 못 내보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틀, 3일 만에 한 번씩 피를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투석실에 있었던 간호사 얘기를 뭐 잠깐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라 막 어마어마하게 예민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요, 이 사람들은 뭐 하냐니까 뭐한 4시간을 꼼짝 못 하고 그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하냐니까 어쩌다 한번 하면 상관없는데 일주일에 한번 두세 차례씩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막 엄청 예민해졌대. 왜 그렇게 두세 차례 해야 되냐? 두세 차례 하면서도 뭐냐 먹는 것 엄청 조심해야 되겠지. TV에서 지금 내 유튜브에서 본것 같구나. 이런 사람은 꼭 마그네슘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인 건 뭐냐 그눈 떨리는 사람 그 마그네슘 부족해서.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그 뭐냐 술 먹고 잘안 깨는 사람 위가 안 좋은 사람 마그네슘 먹으라고 뭐 유튜브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니까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아니 빼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몸에 푹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신장 안 좋은 사람 못 먹는 게 엄청 많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조심한데도 불구하고 2~3일만 한 번씩 피를 걸러줘야 되고 왜 피를 걸러냐가 그렇지 않으면 뭐냐니까 그게 나쁜 것들이 쌓여가지고 몸이 전부 지금요 독소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내보내야 될 것을 안 내보내면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 쌓인 독소의 84%를 그걸로 내보내 땀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호흡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숨 내쉬면서 몸 살리고, 들이쉬면서 뇌 살리고, 이 축복을.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고 했는데, 이번은 더 내가, 그래, 내가 진짜 호흡해야 되겠구나. 부지런히 지금 내쉬어서 몸 살리고. 야, 그러면 내가 이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모님이 병원에 갔더니, 입이 쥐었다고 병원을 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갔더니 입 쥔 걸 보면서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 영양제를 꼭 먹으라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며칠 전에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를 듣고 장로님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래 뭐냐니까 자 권사님 뭐냐니까 병원 가니까 장로님 병원 가니까 뭐냐니까 제발 몸에 좋다는 거 먹지 말라고 이양제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 야 장로님 권사님들은 몸에 좋은 걸 많이 먹는데 지금 사모님은 영양제를 먹으라 그러네 이상하다 혼자 속으로 지금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양제도 먹어야 되겠지. 그러나 진짜 몸을 살리는 것은 뭐냐니까 내가 지금 빨리 이거를 우리 이순영 군사님은 진작 알고 있지. 어떻게 그렇게 시골시골 했는지 하더니 진작부터 알고 시골시골 해가지고 시골 가서 하니까. 그리고 시골 가서 살면 있으면 훨씬 하고 도시에 살면 뭐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좋아, 여러분 뭐하니까 늘 이거 해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숨 내쉬면서 숨을 내쉰다고 생각하지 말고 몸 살린다. 왜? 늙어가지고 살기 힘들어진 것은 왜 살기 힘듭니까? 요새같이 좋은 세상인데 늙어서 살기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살기 힘들다니까. 돈이야 뭐니까 뭐 김명자 권사님 얘기해서 뭐 80 넘은 사람도 뭐돈 벌러 지금 오고 그런다니까. 80 넘어. 우리 박집사님 이제 80밖에 안 됐는데 돈못 벌고 있잖아요 지금. 왜못 버냐? 아파서. 그러니까 건강하면은 뭐돈 있어야 되는데 80 넘어도 돈벌 때가 있다니까. 특히 여자는 더벌 때가 있더니 남자는 없어도 지금. 여자는 지금 벌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 하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강. 그러니까 숨 내쉬면서 내가 지금 건강을 살리고 있다 지금. 그리고 뭐냐니까 우리가 참 뭐합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서 다 지금 뺏기고 살잖아요. 다 있는데. 그런 거 뭐냐니까 지금 뇌를 살려야 되잖아요. 숨 들이쉬면서 자꾸 뇌를 살리는. 이것도 뭐냐니까 일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뭐냐면 생각을 한번 복잡해요. 은약 잡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뭡니까? 어떤 기도냐? 그래.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이런 일준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내가 지금 겪은 일을 통하여서, 우린 주로 얘기도, 아,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아, 그건 뭐고. 그럼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요런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러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 선교잖아요. 그럼 내가 당하는 이 일은 전도와 선교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이거를 기도해라는 거지. 박보임 사님. 요거 써놔라니까. 이따 또 이창용 목사 지금 뭐 보라만 세우면 나는 살 것도 없는 일 하지 말고. 내가 당한 모든 일은 뭐냐니까 전도와 선교와 관계가 있다. 이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전도하라고 지금 하시는 것인가? 수시라니까 전도와 선교라고. 요거를 지금 자꾸 저와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지금 오늘 우리 지금 기도 이제 주기도문이 오늘하고 다음 주 하면 이제 주기도문 이제 문 자체는 이제 마치겠지요. 이제 오늘 지금 기도하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번역된 이 성경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뭐라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이 지금 뭐, 무슨 말이 지금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얼른 지금 알아야 되냐고. 세상은 지금 뭐랍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다니까요. 악한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뭐냐니까 악한 자하고 전부 관계돼 있다.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이니까 전부 뭐냐니까 이 악한 자에게 전부 잠겨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움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오고 자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만나 그러면은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그랬죠. 문제만 해결을 합니다. 그걸 해결해가지고는 해결해놔도 뒤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뭐, 악한 자의
지금요, 악에 탁 잠겨져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뭐부터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 그 부분 해결 안 해놓고 다른 거 아무리 얘기를 해놔도, 만약에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보세요. 뻘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뻘밭에 가면 발이 푹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그 빠진 발을 끄집어내잖아요. 빠진 발 끄집어내면 끝나지 않고, 빨리 끄집어내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끄집어내니라고 다른 발이 잠겨요. 그 뻘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 하나 끄집어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뭐냐, 뻘밭에서 나와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악에게 잠겨 있다니까, 지금.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지구 종말 때까지. 지금 우리 세 가지 종말 있지요. 개인 종말, 지금 시대 종말, 아, 지구 종말입니다. 뭐, 좋아, 여러분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악에 잠겨 있는 그 세상을 살 수밖에는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이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고. 이 영적인 지혜 없으면은 거기 뭡니까? 완전히 악에 빠져서 살 수밖에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늘 하는 거니까 악 받친다 그러잖아요. 열 받친다 그러고 악에 받친다고.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뭐냐니까 이제는요. 이 악에 받치는 이런 일이 지금 올 수밖에는 지금 없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지금 악에게 잡힌 그 세상을, 악에 잠겨 있는 그 세상을 이길 힘은 기도 말고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 여러분 크게 낙심할 거 없습니다. 전부 저건 뭐냐니까 다, 이 세상은 악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올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뭐하냐?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출현했던 사단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계속 역사하는 데서 지금 끝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점점점 지금 뭐합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니까, 지금.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 전체가 지금 재앙으로 죽을 만큼 세상은 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지금 재앙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홍수 심판하고 나서 홍수 재앙을 주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이 되니까 다시는 그렇게 홍수로 지금 재앙을 지금 그 순간순간 조금씩은 줘도 우리가 조금 난데도 봐보세요. 이번에 그 니비아 봐보세요. 그 니비아 그거. 얼마나 우리가 지구가 전체가 그렇게 잠겨져 보면 어떻게 되세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지금 재앙되겠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을 악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어떻게 지금 착각을 했다니까? 악한 나라가 오히려 지금 뭐하니까 더 강해지는 거죠. 악한 나라들은 지금 탁 망해버리고 그러면은요, 아, 그래, 악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언론 볼 때는 악한 나라들이 더 지금 잘 되는? 이런 거랬죠. 그래서 기도할 때뭐 하겠습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악한 자 이렇게 말하면 얼른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물론 뭐그 사람도 악한 자가 맞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사람들, 아, 불신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려야 될 이유인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또 예배 뭐 때문에 드립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세상 살리려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지금 사단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고, 불신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뭡니까? 지금 사단이 와서, 너나안 섬기면 죽인다 그러면 그래도 다른 사람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안 죽으려고. 그러나 뭐냐니까 더 많은 사람이 속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니까 속인단 지금요 정체를 탁 숨겨놓고 속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정체를 탁 숨겨놓고 뱀을 이용해갖고 지금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사단의 세력을 결박했는데 결박이라는 말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지금 결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사단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 모르죠.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베드로전서 지금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한대. 그러면 결박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이 결박했다 그러면서 무슨 지금 사단이 지금 결박된 그 사단이 돌아다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박한 것은 무엇을 결박했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결박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이미 결박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단은 하나님 신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지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지금요. 딱 지금 말세 시대 왔거든요. 사단이 굉장한 지금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단이 활동할 때 어떻게 활동을 했다니까. 지난주 한 기도 제목도 맞습니다만은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해요? 사단은 우리를 결박, 우리를 지금, 이길 수 있는 그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지금, 속이는 활동을 하겠지? 우리를 지금, 어떻게 지금 망하게 하는 활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한 가지지요. 지 전공 과목 살리는 거라 지금. 그게 뭐냐니까 속이는 활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까 속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죠? 안 속으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왜 기도를 하냐? 생각을 많이 하면 속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안 속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니까 기도를 하는 체질이 아니라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금 속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얼마나 별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특히 잠못 주무시는 사람 많이 해봤잖아요. 뭐 어제도 누가 그랬다 그러는데 사모님이 커피 먹으니까 뭐 커피를 왜 먹냐 그러지. 잠안올까 보지 커피 먹지 말지 그랬네. 사모님이 하는 말이 메시지를 했대요. 잠안 오면 최고 좋은 시간 아니냐. 어제 좋은 시간이냐.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잠안온 시간이 최고 좋은 시간이 되겠지요.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안온 시간이 최고로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잖아요. 잠 들어버려야 될 것인데. 잠이 안 들어지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인전 집사가 지금 항암 질환이라고 잠못잘때 기억이 나는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데, 그 잠안 오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거, 생각 많은 사람에게는 최고로 나쁜 거. 그건 좋은 건데 잠안 오는 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건 상관없는 거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요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 최고로 좋아. 그래 하나님이 일 때문에 나를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가. 내가 박봉인 집사님 아까 내가 아픈 것 같고 내가 좀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박봉인 집사님 축복해 가지고 아프게 하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축복해서 내가 박 집사님 안 아파 봐봐요. 일하는 데 전문이 있는데 얼마나 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만 얼마나 열심히 할 거냐. 이제는 뭐냐 그러면 안 아프면 했지. 박 집사님 맞은편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박 집사님이라면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근데 박 집사님보다 뭐냐가 다른 것은 뭐냐니까 허리 꼬부러진 것은 더 꼬부러진 것 같아.
그런데도 뭐 하냐니까. 옥수수 채려면 옥수수하고, 고추 채려면 고추하고, 뭐, 얼마나 이러시더라.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 만약에 안 아프면 뭐 하느냐. 저보다 훨씬 더일 많이 할 것이다, 지금. 어디 다른 데 내도 그럼 내가 다 하고 지금 그러고 또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놀라면 뭐하냐니까 이런 일하고 못 온다 그럴 것이고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아이고 이러니까 오늘 목사님 오지 말라고 그럴 것인데 그러면 진짜 축복 전혀 모를 것인데 지금요 어쩌다가 지금 아프니까 완전히 이래서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의료 문제들 속지 않으시면 돼요. 그게 전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러면 뭡니까? 뭐좀뭐 육신적으로 좀 나오겠죠. 그럼 육신적으로 나온 거 그것을 지금 이제는요 사랑하는 큰아들, 아 자식들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큰아들. 자, 그게 얼마나 살림에 도움 되겠습니까? 조금은 뭐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하냐니까. 지금 우리 박 집사님 뭐냐 그러면요.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할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요.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기 1장 10절을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뭐랍니까? 터진 웅덩이에 구멍을 지금 막아버리고 전대에 뚫려진 구멍을 막아버리고 또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하는 일을 복되게 해서 복이 쌓을 것이 없다. 아, 부모가 뭐좀 준다고 그게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이순정 권사님이 지금, 이 권사님은 뭐, 결혼해가지고, 결혼 맨 처음 해가지고는 뭐냐니까요. 친정 엄마하고 뭐냐니까,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을까? 한 30m 떨어졌을까? 한 100m도 안 떨어졌을까?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 우리 이 권사님 아들, 딸들이 뭐니까 엄청 지금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지금. 내가 엄청 멀리 살아도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는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 그런 거 뭐, 이제는 내가 옆에 있어서 다안 해줘도, 멀리 있어도 그 기도의 축복으로 모든 걸다줄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리에도, 학원에게도, 아, 은별에게도 참 흥부의 축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이 사단에게 탁요 안 속으면 되니까. 그럼 왜안 속으면 되냐가 이 사단은 지금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이니까. 우리 지금 틀리게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냐가 예배 자꾸 드려야 틀리게 안 것이 각인된 것이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바뀌지요. 저, 우리 각인된 거 뭐가 내가? 아픈 건 나쁜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아픈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나쁜 겁니까? 악에게 잠겨 있는 그 지금 세상에 복음 모르고 사는 것이 지금 사실은 나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말아라니까, 지금. 문제 온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속지 않으면 거기서 더큰 축복 반드시 지금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악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닦아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우리가 안 속으면 되는데, 어떻게 안 속으면 되냐? 예수님이 이미 다 꺾어놔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안 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메시지를 주다 보니까, 사단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세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신자들을 지금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죠. 왜냐면, 그것도 지금 신자들을 못한 것도 예수님께서 신자를 지금 속일 수 있는, 신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결박했기 때문에 지금요, 신자들을 못 속이는 것이, 지금, 신자들을 지금요, 이길 수 없는 것이지, 사실은 사단이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사단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니까 요게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 지금 어딥니까? 세상 종교를 전부 다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세상 종교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더래요.
지금 3차 산업을 정복하고 지금 4차 산업도 그것들이 지금 정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저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뭔 기도랍니까? 요것을 이기려면 다른 것과 안 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요. 문제 해결하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냐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기도했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일했습니까, 지금?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제자들 앞에 제일 처음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충만한 요걸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이 지금요, 어마어마한 지금 세상 권세를 가지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이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경제에서 나온다니까요. 경제에서 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이제는 경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다니지 말고, 지금 믿는 사람, 불신자들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경제 회복할까 하고 발버둥 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금 되겠습니까? 이제는요, 보좌의 능력 9가지를 내게 채우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메시지 있잖아요, 이거.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게 가득 채우고 보좌의 능력 9가지를 내게 가득 채우는 이 기도를 지금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삼시대를 지금요, 삼시대를 축복으로 바꿀 그 능력으로 지금 내게 가득 채우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300% 전문성이 나온다. 300% 전문성. 100% 전문성. 100% 현장성. 지금 100% 시대성. 요것을 지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걸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 전문성이 나온다니까요. 그 전문성이 나와야 경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항상 지금 불신자들은 뭡니까? 사실은 지금요, 이제는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악한 것이어서 그렇지, 300%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를 다 장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요, 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지금 사단이 차지한 그 경제에서 얻어먹고 사느라고 완전 구걸 경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돈벌 것인가? 그거는요, 그거는 지금 그냥 하시는 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거 하면서 내가 뭐냐니까, 사무사고. 지금 우주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지금. 우주의 능력을 지금 뭡니까? 지금요, 5가지 하늘에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5가지 지금 가는 여정을 지금 이 힘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내가 나한테 자꾸 내게 임하게 하더라까. 여러분 그것이 딱 내게 있으면요, 여러분 봐보세요. 힘이 있으면 어쩝니까? 우리가 공부는 지금 왜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눈이 열리잖아요.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보는데 그게 달리 보이잖아요, 지금. 힘이 없어 보이면요, 틀리게 보이게 되니까요. 힘이 있어 보이면 다르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단에게 안 속는 중요한 길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을 완전히 지금 뭡니까? 24 이걸 하게 되면은 분명히 25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크고 대단한 일을. 근데 여러분 자녀들도 뭐하니까 자꾸 좋은 직장 이런 것만 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 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뭐 하느냐니까 이거 24 축복. 그러면은 이제는 네가 하는 일에 25이 응답이 나타나서 작품을 지금 남기게 될 것이다. 요런 지금 메시지를 반드시 줘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기도라는 것을 단순히 지금요 기도 이런 게 아니라 꼭 기억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은 지금 전부 지옥 권세 아래 있다. 악에게 잠겨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늘을 배경으로만 이긴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우상 미신 점술 가운데서 빠지는데 이거 있으면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제는 지역 배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천국 시민권자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그 배경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 있을 때마다 더 큰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음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에게 속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에게 속지 않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여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일 사건이 있을 때 그 악한 자에게 속지 않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허락하여 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